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모시고서, 이분이 지금 댓글창 보니까 염불리라고 하면서 인기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네. 이분 하여튼 작년 하반기에 네. 증권맨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한 명을 뽑으라면 단연 승진한 염승환 부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덕분입니다. 라이브 방송 때는 얘기했었나요? 네, 예. 얘기했었군요. 예. 예. 아, 어쨌든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예. 이게 장이 딱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장이 이분이 해주시는 맞아요. 분석이 지금 많이 의지하려는 맞아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뭐. 에, 차분하게 네. 많이 해주시고 작년 8월부터 우리 3프로TV 아침 라이브에 이제 같이 조인하게 되셨는데 정말 성실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셔서 네. 그래서 제가 둘이서 얘기하면서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 인기의 비밀이 뭘까? 그런 얘기는 본인이 얘기한 바는 그래도 정보를 드리는 거다. 정보. 에, 그러니까 네. 막 뭐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들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석자들 또 기사들 또 수급 이런 걸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니까 참 친절함을 느껴서 네. 아마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신 덕분에 또 승진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영향이 있겠죠.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아니 그 제가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그 3프로도 많은 방송 올라왔잖아요. 댓글을 좀 봤는데. 네. 아 이제 승진 축하해 주시는 승진 축하하는 댓글이 한 몇천 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제가 딱히 해드릴 건 없는데 네.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또 회사에서도 좀 인정도 받고 그래서 저도 이제 2020년 굉장히 좀 뜻깊었던 한 해였고 어쨌든 2021년도도 제가 하는 일은 어쨌든 여러분들 또 더 돈 벌 수 있게 그러게. 뭐 정보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들 위주로 올해도 좀 발품 팔아가지고 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걱정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여기저기 너무 많이 이제 정하셔서 힘드실까봐 그건 좀 걱정인데. 네, 아니 네. 뭐 속도 조절을 해야죠. 네. 저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좀 전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장이 16분 남았기 때문에 네. 이슈들 좀 먼저 체크를 해보죠. 그래도 네. 뭐 대독 저도 뭐 종목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또 중요한 이슈라서 이제 어제 뭐 많은 분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삼성 SDI가 현대차 3차 그 EGMP 전기차 네. 배터리 공급 후보로 좀 낙점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확정은 아니에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네. 현대차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이제 단독 보도로 좀 떴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차가 그 2021년 그 아이오닉 5에 탑재가 되는데 네. 이게 10조 원 규모고 SK 이노베이션이 공급을 따냈고 이제 올해 뭐 1분기에 나오겠죠. 그리고 2차는 2022년도에 아이오닉 6 네. 16조 원 LG하고 CATL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3차가 규모가 제일 큽니다. 2023년에 공급되고요. 아이오닉 7에 탑재가 되는데 25조 원 규모고 예. 삼성과 SK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LG 화학 주주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LG가 뭐 못 따낸 건 아니고 일부에선 또 LG가 따낼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3차가 그래서 LG도 일부 따내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있는데 왜냐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 업체에 몰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실 건 뭐냐면 이걸 삼성이 결국 따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과 현대차의 그 역사를 다들 아시잖아요. 예전에 삼성이 자동차 진출하려고 그랬다가 현대차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는데 굉장히 안 좋았죠. 네. 근데 결국 예전에도 그때 장례식장에서 한번 이재용 부회장이 그 팰리세이드 네, 팰리세이드 타고 오면서 뭔가 직접 좀 몰았잖아요. 네. 직접.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는 전장 이제 어쨌든 자동차 자율주행까지 갈 거고 네. 거기에 결국 부품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한국의 LG도 잘하지만 삼성도 그에 못지 않거든요. 이렇게 네. 보면 삼성의 부품사하고도 협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차 이제 미래가 좀 뭔가
이제 그동안은 좀 단절돼 있었는데 이제 연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좀 굉장히 좋은 뭐 이벤트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봐도 서로 협력하면 모습도 좀 좋고 또 수출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뭐 3차 물량을 따낼지 모르지만 여기서 뭔가 파생된 굉장한 좀 성장 산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소는 물론 이제 그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아이오닉5가 이제 올해 나오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좀 빨리 나올 것으로 좀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가 2월 중에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출시는 4월 달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 전기차 사고 때문에 조금 출시가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를 좀 불식시키는 좀 긍정적인 뉴스다. 특히 현대차 호주법인이 그걸 공개를 했대요. 일정을. 그래서 해외에선 이미 벌써 사전 계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18일부터. 받고 있고 2월 2일 날 신차 색상 선택이 가능하고 16일까지 이제 옵션 선택해서 완료하면 주문하면 이제 6월 달에 아마 인도가 된다. 이런 좀 스케줄까지 남아 있으니까 결국에 현대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 이제 출시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분이 하신 얘기는 그동안 좀 완성차 위주로 좀 시장이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뭐 부품주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보고서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김석환 연구원이 테슬라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의 김정환 연구원도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또 보고서 하나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업종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럽이냐 중국이냐 이거 좀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럽이 워낙 지금 커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또 중국이 좀 커지는 쪽에서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좀 의문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용 2차 전지 탑재량 어쨌든 절반이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네. 중국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중국이 지금 9.0 기가와트로 33%나 11월 달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 유럽이 5.6 기가와트, 이제 미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2.1 기가와트 정도. 근데 미국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중국으로 가자라는 이제 그런 좀 내용이 좀 보고서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중국 진출이 좀 계속되면서 국내 업체들도 어쨌든 좀 중국 내 점유율이 좀 의미 있게 좀 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동박이라든가 블리막 같은 경우 국내 기업들이 주로 유럽 쪽에서 좀 강했는데 좀 최근에는 중국 수출도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좀 보고서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2차 전지 소재 산업도 좀 눈여겨보자는 그런 보고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권순호 연구원님이 오셔가지고 뭐 권순 기자 올해 좀 점 아 예 그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준비한 거 그냥 증권사 저도 이제 주말에 증권사들 다 이제 어떤 올해 보고서 썼나 한번 좀 체크는 해봤어요. 네. 그래서 간단히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여기 이제 증권 뭐 학교를 이제 오픈한 메리츠 증권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더라고요, 확실히. 증권대학. 예. 네. 주식대학. 예, 네, 주식대학.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세상장 초입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좀 언론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특히 이제 그렇게 본 가장 큰 배경에는 2020년대 초연결 사회가 다시 한번 상승장을 이끌 것이다. 예. 얼마 전에 그 이다솔 그 차장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3프로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번 강의한 적 있잖아요. 얘기했죠. 예. 예. 그거랑 이제 좀 연결돼 있는 건데 1900년대 이제 초반에는 운송혁명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맞았고 90년대는 인터넷을 통한 이제 IT. 근데 2020년대에는 이제 사물간 연결, 어떻게 보면 5G로 연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또 강력한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특히 이경수 메리츠 증권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이 네. 지금은 이제 초연결 사회로 가는 데이터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연결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구조적 강세장이 더욱 길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 2023년까지는 좀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저런 논리더군요. 네. 자동차가 미국에서 그 대중화를 막 하려고 그럴 때 이게 혹 성장하게 한 게 고속도로가 네. 이제 도시 네? 인터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 가보면 아시는 게 있지만 하이웨이가 인터스테이트 주간 고속도로가 그 무렵에 생겨버리니까 자동차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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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현상이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열리고 네.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촉매제가 돼가지고 예.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대대상장이 나왔다는 건데. 그게 연결의 의미. 예, 이번에 이제 초연결 사회가 시작이 된다.
근데 이 사업에서 또 한국이 또 워낙 또 잘하는 섹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포진해 그렇죠.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언제 꺾이느냐, 공급 과잉이 올 때 꺾인다. 그러니까 과잉, 특히 전기차 같은 것만 봐도 지금 침투율이 4.5%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이제 그걸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주가는 좀 올랐다 하더라도. 주말에 저 연휴 기간에 쉬면서 저도 그 주식대학 이경수 센터장 거 뭐 또 이진우 네. 위원 거 다 봤거든요. 아 진짜 강의 진짜 네. 좋더라고요. 진짜 제가 기획한 거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댓글들이 보면 다 강의 진짜 좋네요. 네. 뭐 그런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네. 꼭 참가하셔서 등록하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경수 센터장님이 그 좀 더 이제 첨부하자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기업들이 이제 생산 원가보다 싸게 제품을 팔게 될 때가 강세장 끝인데. 아직은 뭐 어느 제품도 대중화까지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과잉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특히 메리츠 증권에서 반도체 2차 전지 그 CMO 바이오 위탁 생산 이 세 개 업종을 가장 좀 키포인트로 반도체 2차 전지 CMO 예, 예. 이걸 세 개를 좀 꼽았고, 어쨌든 실제로 2020년도 이들이 이끌었지만 향후에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에 약간 이제 반박하는 기사도 좀 있어요. 그 김학균 센터장님 계시잖아요, 신영증권에. 네. 그분께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2009년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조정 없이 많이 올랐다는 점이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회의적이다. 네. 일단 주가가 좀 너무 비싸졌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산업군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2000년 닷컴 버블과 같이 주가는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경계는 해야 된다. 네. 이런 좀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몇몇 증권사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삼성증권은 일단 1월 달에 코스피 2750에서 2950포인트 약간 좀 중립 이하로 시장이 좀 전개될 것으로 좀 예상은 했지만 네. 올해 전체 전망은 밴드는 올렸습니다. 2700에서 3,300까지 특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좀 기대감이 크다 네. 그런 내용이고, 안 올릴 수 있는 재간은 없죠. 예, 그리고 신한증권 신한증권은 밴드 하단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상단은 비슷합니다. 2,500에서 3,300까지 좀 예. 열어놨고, 일단 특히 주가는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좀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줬고요. 특히 작년에 주인공이 개인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자 거인이 깨어나다라고 좀 쓰셨는데 어쨌든 올해도 좀 이 그 머니무브라 그러죠.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계속 유입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특히 주주 환원 정책 ESG 중에서 G가 거버넌스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뭔가 대주주들이 좀 뭐 정책 변화니까 주주 환원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꼽았고, KB증권은 원래 예전부터 굉장히 강세론을 좀 펼치던 그 하우스인데 KB증권은 일단 1월 달에는 2,990까지는 조금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좋은 분위기로 했는데 봄에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 봄에는 뭐 아무래도 좀 또 공매도도 재개될 가능성도 조금 있기 때문에 네. 봄에 근데 1월 달 전략은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 케이프증권의 그 한지영 연구원이 이제 시황 보고서나 쓴 게 있는데 예. 여백의 미라고요. 어쨌든 뭐 좋게는 보고 있어요.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는 경제도 생각보다 좀 좋아지고 있고, 백신 나오면서 제일 문제가 제기됐던 게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의 이제 단절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메꿔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다만 좀 여백의 미가 필요하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조금 좀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쉬어갈 때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자. 쉬어갈 때 늘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지 말고. 약간 좀 쉬는 걸 이용해 보자. 어. 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되게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3,300까지 바라보는 회사들이 꽤 많네요. 네. 그것도 이제 작년 말에는 3,300 보면서 와 이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그래요, 400포인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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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만한 수치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작년에 그 제가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 네. 그 관심의 이동은 이제는 확실히 주식이 연금량이 훨씬 높고 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집을 살래도 뭐 젊은 분들이 뭐가 있어야지 사실 주식으로 네. 주식으로 일단 수익을 네. 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아 그리고 진짜 이 그
그 인터넷 서점 들어간 베스트셀러 상위에 책들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쵸. 관심이 진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중에 딱 맨 위쪽에 미스터 마켓이 딱 있더라고요. 아 근데 오히려 역주행하더라고요. 이 책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저 염승환 부장을 비롯한 네네네. 다섯 분의 출연진이 쓴 건데 저 희한하더라고. 네. 11월 잘 나가다가 12월 네. 초중순까지 조금 하락세였거든요. 네. 갑자기 12월 중순부터 쫙 다시 올라가지고 거의 1등하겠어 이제. 네. 네. 뭐 이런 경우도 많지 않은데 그죠? 네. 내년 어떻게 좀 볼지 궁금하신 분들이 또 사신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좀 구매하셔가지고. 제 귀에 가장 들린 건 여백이민요. 약간 여백이? 좀 주춤할 때 들어가자. 사자. 여의도에서 여백이민은 저기인데 여의도 백화점을 통해서 우리 여백이라고. 어디서 만나? 그리고 여백에서 봐. 네, 이렇게 네.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정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일정 좀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그 오전에 12월 차이신 제조 PMI 지수 발표되고요. 저녁에 독일의 이제 제조 PMI가 발표되고 영국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실 영국이 가장 빠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리 한국도 1분기 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증권거래세가 인하가 됩니다. 인하됐죠. 0.25%에서 0.23% 그리고 레버리지 이제 ETF 거래하실 때 기존에 투자하시던 분들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도 연락 왔더라고요. 네. 저 교육 받으라고 증권협회 네. 증권 투자협회인가 거기서 네. 하는 교육, 거죠. 네. 그래서 네. 그쪽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받으시면 되니까 네.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미국 ISM 제조 PMI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네. 있으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이기면 빅테크 규제가 좀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네. 또 금리가 오르고 경기 민감주한테 유리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MSCI에서 이제 중국 12개 기업을 내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네. 한국 기업들도 한두 개 편입될 수 있다고 하니까 반사 이후로 네. 좀 체크해보시면 되겠고 1월 6일 날은 이제 FMC 회의록이 열리고 1월 7일 날은 역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1월 8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30분에 발표가 있으니까 네.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되니까 네. 이번 주 체크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겠군요. 네, 1월 8일 정도로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네. 뭐 확정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이 이제 네. 한 2분 채 안 남았군요. 네, 지금 현재 예상 지수는 오늘도 강세. 거의 이제 2,900. 2,891. 코스닥 1,000포인트가 목전이군요. 네, 코스닥도 974포인트. 사실 뭐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네. 중요하지 않고 유지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마디 지수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걸 넘고 나서는 항상 주가가 좀 조정받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넘고 유지가 될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분 남았는데 현재 그 하이닉스 호가가 좀 좋은 상황. 하이닉스하고 LG화학이 한 3% 정도씩 지금 예상가는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상당히 호가가 좀 좋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기업들 SDI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물량 따낼 거라는 그런 뉴스 나오면서 지금 5% 정도 급등 출발할 것 같아서 하이닉스, 현대차, SDI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네. 좀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그 설비 투자를 그러니까 D램 쪽 설비 투자를 예상보다 좀 줄인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이크론이 미국에 4% 오른 좀 영향으로 예. 같이 좀 오늘 좀 반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지수 이제 그 10시 되면서 이제 나오니까 좀 말씀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수는 예상 지수는 다시 한번 18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플러스 0.1% 약간의 좀 강보합 정도 시작했고 네이버가 0.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0.6% 정도. 어우, 하이닉스가 5% 이상 오르네요. 네, 아무래도 설비 투자 좀 약간 줄이는 것 때문에 그럼 이제 반도체 가격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급등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D램보다는 투자들의 시각 자체가 파운드리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D램보다는 네. 그래서 오늘 움직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주가 가장 코스피 200 쪽에서 많이 오른 기업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6.8% 아무래도 그 삼성 SDI하고 똑같아요. 그 현대차 EGMP. 3차 물량 예, 네. 따낼 것 같다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고
그냥 녹십자가 모더나 백신 생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루머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한 3.8% 정도 지금 급등했고, 그 다음에 SK케미칼, 요새 또 LG 디스플레이도 증권사에서 자꾸 이제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서 오늘 한 2% 정도 상승 출발했고, 또 현대모비스도 최근에 이제 부품사 중에서 가장 좀 좋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 2% 정도 오늘 강세 출발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한미약품이 한 4.5% 빠졌고요. 네. 셀트리온이 2.9%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오리온이 한 2% 정도 약간 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그 코스피 200 쪽에서는 오늘 대웅제약이 그 코로나19 중화항체 치료제 임상 3상을 식약처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대요. 계획 임상 3상 하는 거를 네. 승인을 받아서 오늘 9% 정도 3상? 네, 3상 네.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 부품 계열사입니다. 현대위아도 전기차나 수소차 뭐 부품 사업 한다고 하는데 한 5% 정도 주가가 지금 오늘 네. 급등세로 출발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좀 강세 보이고 있지만 일부 보령제약, 뭐 BGF 리테일, 현대홈쇼핑 같은 종목들은 약간 좀 밀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그 2차 전지 섹터가 제일 셉니다.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글로벌 이제 그 굉장히 좀 상위권에 있는 기업이죠.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 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5% 정도 급등했고, 역시 삼성 SDI 비중이 높은 동화기업 또한 3%. 그 서울반도체가 이제 미니 LED를 LG전자까지 지금 TV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좋고, 오늘은 좀 유독 셀트리온 그룹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5% 정도씩 그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바이닉스 같은 CM 업체들이 한 4% 정도 일단 주가가 좀 빠지면서 시작을 한 게 특징적이고요. 주요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예상가는 좀 높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좀 거의 보합이군요. 지금 보합 거의 보합이군요. 네. 2,875포인트 코스닥도 거의 보합입니다. 969포인트. 아무래도 지난 이제 연말에 너무나 좀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 좀 숨 고르게 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장에서 그래도 돋보였던 게 컨텐츠 기업들이었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 드라마. 그죠? 드라마 회사들. 그 회사들은 어떻게 상승에 이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그쪽 관련주들은 제가 잠깐만요. 데이터 한번 좀 아직 제가 못 봐가지고. 네. 잠시만요. 하여튼 그 플랫폼들이 굉장히 그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탑재해야 될 콘텐츠는 네네. 계속 귀한 몸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죠? 일단 오늘 그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올랐는데 이제 네. 가장 대장주가 A스토리거든요. A스토리는 오늘 좀 급 나가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아무래도 A스토리만 해도 주가가 거의 한 3배 넘게 올랐어요. 이게 그 지난 얼마냐면 9월 달만 해도 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얼마까지 갔으면 4배 올랐네요. 4만 원까지. 와. 예. 재료가 뭐였죠? 재료가 이제 그 중국 아이치에 내년에 그 전지현 씨 나오는 드라마가 예.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주지훈 씨랑 예. 같이 이제 주연인데 예. 내년에 이제 아마 출시가 될 텐데 아이치라는 중국 OTT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됐다. 판매가 돼버렸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시발점으로 해서 이것만이 중국에?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많은 드라마 제작이 나오면 이제 넷플릭스도 어차피 있고 거기다 국내에도 지금 웨이브라든가 티빙도 있는 데다가 또 SBS 그룹도 지금 이제 자체 자회사가 있거든요. 드라마 만드는. 쿠팡도 한다고 하던데. 네, 쿠팡도 어쨌든. 쿠팡 뭐 플렉스 같은 거 하는 디즈니 들어오죠. 디즈니도 네. 뛰어들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들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옛날엔 고수 1타 1P인데 네. 1타 쌍피 되던 네. 1타 5P 막 이렇게 네.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 만들면 옛날에는 딱 그 사실은 지상파 방송사 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거기에 휘둘리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바뀌어 버렸죠, 상황이 완전. 예. 네. 원하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네. 또 한국 드라마가 아시겠지만 이번에 스위트홈도 저도 이번에 몰아서 다 봤는데 재밌어요? 대단해요, 저는 되게 좀 재밌게 봤는데 아 저는 보고 싶은데 네. 그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장르 무서운 거 싫어하세요? 귀신 나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 네. 네. 그래서 킹덤도 안 봤잖아요. 네. 근데 아, 킹덤 그, 재밌는데 킹덤 이번에 올해 또 새 버전 나오는데 좀비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시청률 3위를 기록했으니까 맞아요. 한국 드라마가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이 먹혀버린 거죠. 예, 네. 일본도 지금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예, 네. 네. 아 그거는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선 그런 구작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 일본의 네. 사랑의 불시착이 유행이에요?
네, 지금 네. 엄청나게 그래? 쓰고요. 그 둘이 사귀 두 분이 사귄다며? 네, 맞아요. 사귀어서 지금 사귄다며. 연예뉴스 지금 탑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한국 드라마의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주가에 대해서 한 분이 또 이게 보고서 쓴 게 있어가지고 네.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일단 그리고 그 투자자별 좀 동합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작년에는 개인에 해였는데 올해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연초부터 개인 투자분들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요. 코스피를 지금 장 시작한 지 지금 5분밖에 안 됐는데 4천억 사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보니까 나흘 동안 쉬시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급등해 버렸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쉬는 날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4천만 원 가깝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쪽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 같고 코스닥도 1,100억 정도 순매수 그래서 양시장 합쳐서 거의 한 지금 5천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역시 반대 포지션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쪽으로는 역시 오늘 그 현대차 효과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생산업체가 그러네요. 4.3% 그 다음에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출발 좋습니다. 현대비아, 현대모비스, 현대차까지. 현대차가 잘 날리는군요. 예, 3% 정도 반등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플랫폼 출시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기차 제대로 좀 판매하겠다는 이제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냥 다 전기차가 1등부터 거의 한 5등까지 다 섹터 쪽으로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섹터 역시 비트코인 관련주 이쪽이 좀 세고 반도체 대표주는 하이닉스 덕분에 오늘 좀 많이 오르는 상황이고 그다음 정유, 전선, 뭐 창투사, 해운업종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IT하고 반도체가 강하고요. 좀 빠지는 업종은 오늘 셀트리온하고 이제 그 CMO 관련주들이 좀 빠지면서 네. 바이오가 가장 안 좋고 그 다음에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이제 그 한국에도 조만간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컨택 그 언택트형 기업들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줬던 은행주들도 항상 그렇지만 고배당 관련주들은 배당락 이후에는 항상 1월 중순까지 빠져요. 과거 경험상 그래서 연초에도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백신 최초 접종이라는 게 한 2주 됐나요? 네. 그죠? 네. 예. 네, 그러면 사실은 아주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직 현재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일부 부작용은 보고가 됐으나 와 어떤 나라에 뭐 추세적으로 와 진짜 문제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뉴스 플로우가 일단 없었단 말이에요 네. 연말에. 네네. 네.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닌가. 네. 그죠? 그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정 총리가 이야기한 게 화이자 백신이 네. 빠르면 2월부터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1월 달은 안 되나? 맞으실 거예요 빨리. 아 저는 나오면 저도. 아 저는 자격이 있으면 바로 맞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도 그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빠르거든요. 맞아요. 전 국민의 10% 이상이 벌써 맞았어요. 백신 접종 시작됐는데 그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80%가 백신 나오면 맞겠다. 그런 설문 조사. 아니 그게 진짜 대단한 거가요. 네. 지금 유럽이나 미국 일부에서는. 진짜 이 백신을 못 믿겠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고 뭐 아니 부통령 대통령 당선자 뭐 다 막 데모스트레이션 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들어오기만 해봐라 네, 다 맞겠다 이러니까 이게 맞아요. 엄청난 거거든. 아, 미국 일부주는 돈 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네, 제발 맞으라고. 네? 네 확실히 한국이 확실히 좀 이게 도입만 되면 네. 금방 효과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난 네. 민도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국가 간에 그 저도 이제 연말에 좀 보고서도 많이 읽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백신의 보급 속도도 중요한데 네. 그 국민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맞는 접종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역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그렇죠. 국가 간 경제 차별화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엄청나게 심해질 수 있다. 좀 빨리 더 빨리 탈출한 나라도 있을 거고 굉장히 2022년까지도 힘들 수 있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제적 차이는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긴 그러네요. 이스라엘이 저를 제일 많이 맞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었을 거라고. 네. 그 제약회사들 대부분 그 창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주의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네?
근데 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공통점이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R&D 투자 1, 2등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맞습니다. GDP 대비 네, R&D 투자 1, 2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주이시와 한국 사람의 대결 아닌가. 네. 한번 해보자. 네. 실제로 저 장사해 보면 주이시하고 한국 사람이 가장 경쟁력이 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아 보고서 좀 몇 개만 좀 언급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아까 이제 김프로님이 드라마 좀 말씀하셨으니까 드라마 관련해 가지고 요새 보고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두 개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이 쓴 건데요. 2020년 드라마 대전이라고 일단 구작도 인기 있고 신작도 인기 있는 K-드라마라는 이제 그 약간의 이제 뉘앙스로 좀 쓰였는데 그 작년에 인기 있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탑 100 전 세계 네. 탑 100위 안에 한국 드라마가 9편이나 들어가 있던 겁니다. 전 세계. 예. 그 중에 7편이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이고 2편이 이제 J콘텐트리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작년 전체니까 최근에 나온 걸수록 좀 순위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의미 있는 점은 좀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하나는 사이코지마 괜찮아 더킹 영혼의 군주 청춘기록 같이 3분기 내에 방영한 작품뿐만 아니라 4분기에 방영한 작품까지도 이게 순위권에 진입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한국 드라마들의 좀 경쟁력이 그 1분기에 진입한 작품일수록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시청률 면에서. 그런데 네. 3분기에 나왔던 드라마들이 이렇게 100위 안에 들었다는 거는 한국 드라마가 그만큼 히트 상품이 많이 나오고 그러네요. 예. 그런 좀 의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스위트홈은 공개된 지 2주가 되지 않았는데 79위를 기록했대요. 와. 그러니까 작년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런 그 어떤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게 실적에 영향을 안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 나중에 이제 기업 가치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사랑의 불시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작 중에서 사랑의 불시착과 비밀의 숲도 여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비밀의 숲. 예, 나온 지 꽤 됐잖아요. 봤는데 재밌더라고. 예, 근데 이런 드라마는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보통 자산 상각을 하거든요. 나오자마자. 예. 그래서 보통 드라마가 출시되면은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좀 깎아먹어요. 이게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서. 예.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상각이 다 끝나서 구작은 이제 나중에 다른데 매출이 발생하면 바로 다 그게, 먹는 거네. 예, 다 이익이 그냥 그대로 꽂혀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랑의 불시착 비밀의 숲이 지금 그런 케이스니까 이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만 해도 드라마 IP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중국이 열리게 되면 그냥 이제 그냥 무조건 그냥 이익으로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 비즈니스가 무서운 네. 게 우리 뭐 출판업을 일부 합니다만은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야. 근데 우리 저 출연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책을 들고 와서 이 책이 정말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 그냥 매수가 쫙 몰려가지고 네. 부랴부랴 막 재판 찍고 막 이런 케이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맞아요. 그런 하나의 좀 보고서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흥국증권의 조태나 연구원. 이분은 되게 좀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좀 시각이 독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기업 밸류에이션 우리가 적정주가 계산할 때 이익 기반으로 하지 말고 네. 넷플릭스가 투자한 그러니까 넷플릭스 시총 대비해서 넷플릭스가 우리 한국에 드라마 투자한 그 비율로 계산하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넷플릭스 시총이 예를 들면 1조인데 우리나라에 뭐 만약에 작년에 1000억을 투자했다면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의 전체 합산 시총은 1000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논리인데 그 비율로? 네, 비율로 계산. 근데 그게 맞았대요 작년까지. 네. 계산을 해보니까 그 넷플릭스가 전체 투자금 중 국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 1%, 19년에 1.5%, 20년에 1.9%였는데 실제로 그 시총 비교이 곱해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 회사들의 시총이 0.8조 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거의 스튜디오 드래곤 혼자 그냥 다 했는데 2.1조 원. 그 다음에 작년이 4.1조 원.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4% 정도 투자할 것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4%면 올해 시가총이 10조 원이 돼야 된대요. 와. 예를 들면. 그럼 지금 4조 원이니까 두 배 이상 증가해야 그러네요. 된다는 건데 네. 이게 뭐 이대로 된다라는 뭐 그런 보장은 못하지만 이분 논리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좀 눈여겨볼 회사들도 또 찾아보는 것도 또 흥미롭겠네요. 그러니까 뭐 네. 대표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네. 말고도 중소 제작사도 되게 많아요. 네,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상파,
지상파 SBS나 아니면 종편 J콘텐트리도 밑에다 드라마 제작사를 깔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2021년도에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시총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나 연 부장님 이게 뭔 일이래요? 왜요? 현대모비스 VI 걸렸네요. 그래요? VI 뭔지 알아요? 저기 너무 많이 올리면은 사이드카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사이드카 네, 전 단계지. 아니 왜냐면 현대모비스가 와 현대모비스 VI 걸려버렸네. 와. 그 저도 이제 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좀 눈여겨봤던 게 16분 만에 예. 왜냐면은 현대차 기아차 갈 때 철저하게 왕따당하고 있었어요 진짜.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런 사석에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의선 부회장 때문에 네.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네. 뭐 그건 하나의 소설이긴 한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 부품사가 투자할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그 신제품을 만들려면 플랫폼도 사실 모비스가 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됐는데 올해 만약에 이런 플랫폼 시장이 이제 열려버리면 모비스가 재평가받지 않을까. 이제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야, 개장 첫날, 개장 첫날 10분 만에 현대 모비스 같은 대형주가 변동성 완화 장치 VI 걸릴 줄이야. 그러게요. 흔하지 않은 일인가요? 네, 흔하지 않죠. LG전자가 저번에 상한가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총 상위 20조 막 10조 되는 기업들이 막 10% 20% 가는 게 참 이제는 흔해져 버린 진짜 시장인 것 개인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걸 산다는 거예요. 네. 그죠? 예전에는 이런 종목에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네. 작년도에 많이 이제 바뀐 흐름이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런 게 다 이런 전문 유튜브라든지 3프로 TV 때문인 것 같아요. 다들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이 네, 달라진 투자들이 그리고 진짜 공부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 투자를 딱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또 3프로 TV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다 소문 받고 누구한테 추천 받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하시는데 지금은 이런 채널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채널을 딱 틀어보면 정말 유명하신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서 다 알려줘요. 그것도 공짜로. 그러니까 이미 들어 진입하는 순간 본인이 레벨업이 어느 정도 된 상태로 그러네요. 투자를 하시니까 좀 실수할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예전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분들이 작년에 좀 많이 승리했던 배경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몇 가지 뉴스만 예. 좀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공들이는 그 전장 사업이 그 계속 삼성전자도 이제 전장 사업을 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이제 이쪽 시장이 커지니까 자동차 5년 만에 수장을 좀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M&A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예. M&A 그래서 아마 전장 부품 회사들 M&A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장 사업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도 한번 올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다솔 차장님이 나와서 뭐 그 얘기도 하셨지만 결국 올해 가장 크게 눈여겨 보셔야 될 섹터가 이건 것 같아요. 전장, 자동차 전장 쪽이 본격적으로 열리니까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수출 데이터는 역시 잘 나왔습니다. 12월 수출액 중 역대 최고치.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수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수출 데이터 잘 나왔고 특히 반도체가 6개월간 플러스 기록했는데 무려 30% 12월 달에 증가했다는 게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그 예전에 기억하시죠? 박유학 애널리스트가 키움증권에 네. 그 내년에 삼성전자 최대 영업이 100조 원 간다. 맞아 맞아. 그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 네, 뭐냐. 정말 예. 네. 근데 네. 이분이 역시 제일 세긴 세요. 삼성전자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10만 전자. 네, 10만 전자 제시했으니까 뭐 내용은 이제 그 기존에 나왔던 내용 비슷하고요. 아무튼 전자 목표 주가 올렸다고 꼭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 10만 원에 대한 또 보고서도 처음 나왔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아이고 이게 뭐 10시 19분, 10시 20분 됐으니까 7시 반부터 해서 2시간 50분 했네요. 우울했네요. 진짜 우울. 전세미 프로 이렇게 네. 오래 방송 해본 적 있어요? 저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이렇게 길게 한 건 처음인데 또 이렇게 또 짧게 느껴지는 것도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흥미롭고. 중간에 살짝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셨죠? 네,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참 개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시장은 코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0.7%,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락 반전하는 것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양인데 어쨌든
올해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부침과 관계없이 3프로TV는 기존에 하던 방송 쭉 할 거고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시도들도 하나 둘씩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올려드렸습니다만 글로벌 투자의 그루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들을 저희가 줌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마틴 울프도 해드렸고 짐 로저스도 해드렸습니다만 이미 두세 건의 녹화를 더 해놨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막 넣고 편집하면 여러분께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제가 예고해드렸던 3프로 상담소를 첫 녹화를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 날 여러분께 편집해서 올려드릴 것 같은데 여기 오늘 나와 계신 염승환 부장도 기존에 하던 방송 플러스 또 여러분과 더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도 저희와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부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올해 내내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